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부르가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형제를 용납하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납해라.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의 거장이지만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어요. 또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이방인인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방인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사람도 율법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또 막 정죄하게 해서 율법 안 지킨다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얼마나 판단하겠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예요? 채소만 먹어요.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 일부러 뭐 죽을 먹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 아프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죽을 먹죠. 밥 먹는 사람이 죽 먹는 사람을 야 왜 죽 먹냐고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이 채소 먹는 사람에게 왜 너는 고기를 못 먹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계속 주일이나 뭐 오후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선악과에서 왔어요. 선악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딱 세움을 받았어. 뭐 집사, 권사, 장로로. 근데 사람들이요. 뭐해? 막 판단해. 야, 저 사람 말이야. 무슨 집사 자격이 되냐 말이야. 야, 저 사람 말이야. 그냥 나가서 막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냐 말이야. 우리는 막 뭐예요? 판단해. 그럼 보세요. 그 서고 넘어지는 거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그 말은 왜? 하나님께 달려 있다. 가끔 막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야,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냐고. 야, 뭐 저런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막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있잖아요. 야,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고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녔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해. 더 나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사울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다윗이 뭐 사울왕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왕이 믿음이 좋았으면 다윗이 왕되기가 왕이 과연 됐을까요? 못 되죠. 사울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해. 자기 마음에 뭐를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져라. 6절에 보니까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은요, 배려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 좋다고 막 믿음이 없는 저를 정죄하고 억지로 끌고 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한참 됐지만,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조금, 나라에서 코로나 막 하면 또 이렇게 좀 못 나왔다가, 또 좀 잠잠해지면 나왔다가, 또, 그쵸? 또 그렇지 못하면 아예 그냥 또, 쉬기도 다양해. 그러면은 뭐, 매일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 너 왜 안 나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하루에 성경을 한 시간 보는 사람이, 야, 말이야, 너 성경 몇 시간 보냐? 그거는. 10분도 안 본다. 그럼 뭐, 야, 성경 뭐 그렇게 안 봐서 되냐고. 또 기도를 한 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10분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 기도를 10분밖에 안 하냐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내가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많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제가 예전에 루디아기 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우리 집회를 많이 했는데 내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랬어. 아, 목사님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주변에 그냥 교회 목사님들 다 같이 연합집회에서 목사님 불러서 같이 은혜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 목사님이 복을 받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돌파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도전받기 원하고 그것을 배우기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뭐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럽게 느껴져야 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여러분, 배가, 생각해 보세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는 있는데. 나침반 없으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데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럼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와 모든 것은요. 첫 번째는 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아가서는 뭐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이따가 찬양, 설교 끝나고 우리 4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의 전달자. 야, 이게 딱 이 가사랑 이 말씀이랑 어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로마서 14장 8절.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내 유익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부족한 자나 다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9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알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되셨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10절 시작.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 형제를 업신여 무시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11절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12절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알렐루야.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의롭지 않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뭐예요? 돌로 치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죄 없다고 나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럴까? 야, 너 죄 있잖아. 말하겠어요? 안 말하겠어요? 말하겠지. 진짜 다 도망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어떤 자가 돌 들고 치겠다고 나오면 예수님이 딱 불러서 뭐 할까요? 너 죄 있잖아. 예수님이 우물가에 여인 보고 말했어요. 지금 네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지금 결혼을 몇 번째 했단 말이야. 예수님 어때요? 다 알아.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게 연결이 돼요. 결국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면요. 낮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낮은 대로. 그래서 그들과 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그들을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않겠어요? 지휘관인데 안 해도 되는데 훈련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군대에서 지휘관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같이 행군을 하고 같이 보초를 서고 같이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호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사람을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이 위계 질서를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요. 윗사람, 아랫사람을 지시해야 되고, 막 명령해야 되고, 막 혼내야 되고, 막 갑질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오히려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 섬겨야 돼. 막 가르치고, 막 그냥 지시하고,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그들을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 막 정죄하고 말이야. 야, 너 이래서 되겠냐고 막 혼내고 막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존중하고 다스리고 정말 훈계하고 그래야 돼. 여기 구로동에 배단이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배단 얼마나 우리 감리교회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곽전태 감독이 구로중앙교회 하실 때 그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표? 그 표어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하라? 내 백성을.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요, 그 교회가 막 예배드릴 때 옛날에 막 그랬다는 거. 막 어떤 애가 막 울고 막 애가 막 예배를 막 막 소란스럽게 하고 막 그러면 다른 교회 같으면 어때요? 막 혼내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럴 텐데요. 목사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예, 혼내거나 뭐 하지 마라. 응? 야단치지 마.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응? 위로하는 것이다. 힘든 사람이 뭐예요? 위로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뭐예요? 응? 격려받고. 그러는 곳이지 막 혼내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 막 애들을 혼내고 막 그러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오히려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린아이라고 뭐 하지 마요? 없인 여기지 말아라.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뭐 부장이라고 무슨 뭐 회장이라고 막 밑에 사람 막 예?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섬기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위로하는 것이다. 교회마다 좀 먼저 믿은 사람, 뭐 오래된 사람 그러면 막 그냥 잔소리하려고 그러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판단하고 막 지적하고 막.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도와주고 섬겨주고 덮어주고 그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정말 누가 와도 어떤 죄인이 와도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각자 내가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나오셨으면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말씀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교만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또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또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큰 진리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새벽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향해 아버지 안 담겨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